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일동면의 발전과 더 나아가 포천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용기 있게 나선 일동의 청년입니다. 우리 전형석 청년지휘단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의 청년 일꾼 전형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민 촛불 정신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연설을 보며 지금껏 고착화된 부의 세습과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기회조차 불평등한 구조적 폐해에 지쳐있는 저를 포함한 청년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연설을 보며 지금껏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평등하고 무엇이 공정하며 무엇이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사태로 청년들은 기회의 불평등에 새삼 울분을 터뜨렸고 NH 공기업 부패로 청렴해야 할 공익 시스템의 공정은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또한 겉만 그럴싸한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좌절만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일동 선배 후배 주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무려 28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모든 국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거 안정권도 박탈당하였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몇몇 특검 비리 세력과 결탁해 얼마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나눠가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리와 불평등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일동 주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부동산 투기, 자녀 입시 특혜, 성범죄 등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은 밑바닥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여러분은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일동 주민 여러분, 저와 함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의 존엄함과 국민의 위대한 주도권으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외쳐주십시오. 이 모든 비리와 부조리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낼 대통령 누굽니까? 이 나라 청년들이 비참한 삶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낼 대통령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일동 주민 여러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목숨 바쳐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도 사죄는커녕 인간의 기본 소양조차 상실한 이재명 후보로부터 정권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여 우리들의 암울한 삶을 희망의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의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과 극심한 기득권 폐해로부터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엄중히 심판해야 합니다. 오늘 3월 9일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 1동, 2동, 화연 주민, 난민 여러분, 오늘 3월 9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선택의 순간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로지 윤석열 후보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시대적 소명이며 미래 세대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일을 꿈꾸는 세상, 청년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그 희망의 불빛이 되어줄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3월 9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암울하고 처절한 삶을 행복한 미래로 만들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내로남불,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패기 있게 외쳐준 우리 전형덕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